오늘은 이건희 대표님, 이건희 투자그룹 있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후방 주의할 종목까지 이어질까요? 네네.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로 한다면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 우리 같은 경우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같은 경우 해외 시장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을 계속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일정 부분 뺄 수밖에 없는 국면은 존재를 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미리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거 궁금한데요. 그거 자 우리 후방주의 종목 안에 있을까요? 네. 아니 후방주의 안에 없고요. 일단 네. 뭐 시간이 되면 일단 마지막에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후방주의 종목 첫 번째로는 YM텍을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지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다? 스펙주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조금은 다소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YM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식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그나마 관심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들이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부분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밀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이 기업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또 하나 주요 매출처로 국내 2차 전지 탑 기업들과는 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대한민국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런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차 전지 일단은 배터리 글로벌 전쟁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부각됐었던 게 뭐 삼성전자랑 LG화학이 대표적이었다 하더라면 이제는 해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 어떻게 보면 재료인 이 부품 원재료 시장에서 사실상 싹쓸이를 하면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가로 승부를 해가지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다가 경쟁사가 떨어져 나가면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역시나 한 번 더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의 자존심 경쟁까지도 어떻게 보면 번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그래서 점유율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44.1%, 중국이 33.2%, 일본이 17.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발빠른 추격 그리고 일본의 신호탄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글로벌 경쟁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소부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YM텍 신규 상장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자 특정 구간까지 빠지고 지지를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자 분할로 모아가는 패턴 참고하셔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전에 한번 한 표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따상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고물가 상단에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좀 빠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주의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YM텍 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후방 주의할 종목 현대무백스네요. 네, 일단은 네. 공시 그리고 기관들의 이러한 수급으로 대응하기 좋은 이런 사례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 계열이겠죠. 현대그룹 계열과 더불어서 뭐 시스템 설계, 장비 설계, 뭐 생산 납품을 하고 있고 설치 시공과 더불어서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 제조업을 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어떻게 증가시킬 때 여기에 필수적으로 공장 설치 그리고 관련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과
기관은 한번 거래를 할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설비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고요. 이에 따라 주가가 상당히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 분출 이전 그리고 일전 시세 분출 이파동 이전까지 어떻게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염려를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조금 살펴보니까 국내 어떻게 보면 최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KB자산운용이 320만 주의 블록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대규모로 지분을 어떻게 보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또 하나 보니까 이 회사가 유통되어 있는 이런 물량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 KB 자산운용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떻다?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어떻게 이 기업을 매수를 할지 그리고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까지 어떻게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을 때 한 번 더 접근을 한다 하더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주의하자는 말씀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무벡스 주의할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